백화점 향수 매장에서 일하는 24살 신입 직원입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판매 아르바이트를 해왔고 다양한 상사들을 만나봤는데요. 하늘 아래 편한 상사는 없다지만 이번에는 좀 와 심각합니다. 아이고. 매니저님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내가 어제 스쿼트를 좀 했더니 여기저기 안 쓰시는 데가 없네. 오랜만에 운동하셨나봐요. 내가 요즘 화장실 잘 못 가거든. 근데 스쿼트가 장운동에도 좋다고 그래서. 아 하하하 그러셨구나. 아니 근데 또 스쿼트를 하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예전에 당산에 있는 헬스장을 등록했는데 거기 완전 인간 거중기가 있었거든. 틈만 나면 아니 저런 헐크 소리를 내면서 힘자랑만 했다니까. 아 그러셨구나. 매니저님 이 제품은 어디다 두면 될까요? 근데 그 인간 거중기를 그 홍대에 있는 헬스장에서도 또 맞으신 거 있지? 걔는 거기서도 그러고 있더라니까.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나요? 투머치 인포메이션, TMI 끝판왕이세요. TMI라는 게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면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겠죠. 하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이에서 과한 정보는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어? 손님 오셨나봐요. 제가 응대할게요. 어떤 향수 보러 오셨어요? 선물할 건데요. 우아하면서도 지적이고 뭔가 특별하면서도 순수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따뜻한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의 향수 좀 추천해주세요. Recommendation. 자기야 방금 그 사람 뭐라디? 아 말도 안 되는 헛소리만 실컷 하시더니 결국 가셨어요. 내 친구 중에 딱 저런 애가 있어. 유치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별명이 대끼야 대끼. 걔는 어릴 때부터 유별 났다니까. 아 진짜요? 별명이 대끼라니 특이하네요. 걔는 보는 눈도 특이해. 남자친구라고 누굴 데리고 왔는데 그게 글쎄 인간 거중기였다니까. 와 세상에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아 네 너무 신기하네요. 아 또 그 저번엔 내 초등학교 동창이 걔 이름은 용복이라고 엄청 착한 애 있거든? 걔가 근데 뭐 우와 그만 쏟아지는 투머치 정보에 귀에서 피가 날 지경이에요. 매니저님 저희 그렇게 오래 본 사이 아니잖아요. 안물 안궁 이제 리액션도 못하겠다고요. 그만 제발 그만. 아 1571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일단 신입사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런 지 얼마 네. 안 된 사이인데 뭐 그러게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거의 뭐 몇 년은 함께 같이 한 네. 그런 파트너 수준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승민 씨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자기 얘기를 좀 잘 하는 편인가요? 전 생각보다 제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요것도 안 알려줄래나? 아까 그 매니저님은 몇 살이셨어요? 아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한 42살, 44살 정도. 한 55살 정도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노 씨는요? 저는 뭐 제 얘기를 처음 보는 사람한테 잘 하진 않지만 네. 처음 보는 사람한테 얘기는 좀 할 수 있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맨 처음에 보는 사람한테 보통 뭐라고 말하고 시작해요? 그 상황에 좀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네. 만약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네. 이제 만약에 제가 물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물 드실래요? 뭐 힘들어 보이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은 할 수 있는 편이에요. 좋습니다. 그리고 1571님께서 이런 부탁도 하셨는데 리액션이 고갈돼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자,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네? 지금 알려주시는 거는 앞으로 많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전혀 궁금하지 않고요. 네. 진짜. 관심도 없는데 제발 그만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무조건 리액션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또 유명한 곡으로 또 아 진짜요? 라는 곡도 있을 정도로 네. 아 진짜요? 이런 것도 그 나오기도 하는데 네. 리노 씨는 그럴 때 어떤 거를 하시는 편인지? 저는 제가 쓸데없는 거 들었을 때 네. 그래도 일단 반응은 해줘야 예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냥 거기 서로 다른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뭔가 코멘트를 달면 뭐 이야기가 더, 예, 더 진행되니까. 요걸로. 네. 예. 굉장히 일관됩니다. 예, 그리고 승민 씨는요? 죄송한데 저도 이걸 진짜 못해서. 네. 저도 그냥 그냥 웃어 넘기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저도 이거 진짜 못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냥 웃음으로 무마하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TMI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의 두 분의 TMI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MI? 무슨 TMI? 저는 아까 저녁밥을 먹었는데 네. 많이 먹었는데도 너무 이렇게 오는 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네. 빵집에 들려가지고 카스테라를 사서
먹고 들어왔습니다. 매우 현명한 선택이었고요. 그리고 리더 씨는? 저는 아까 이제 승민이와 집밥을 먹고 네. 이제 승민이가 커피를 사줬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맛있게 먹었습니다. 형은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오, 네. 아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네. 아 아주 훈훈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K8133님께서 아 이분도 여쭤보셨고 매니저님 연세가 그리고 K8325님께서 승민이 연기 레슨 받나요? 연기의 연자도 모릅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유진님께서 사회생활하는 일이노 자연스럽다. 박상한님께서 오늘 직장인 공감 시리즈인가요? 그리고 장유진님께서 데키라요 오늘 헐크 게스트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이승희님께서 물어보내셨죠. TMI에 투머치 토거네요. 그리고 김다은님께서 모든 대화를 아 진짜요? 라고 반응해드리고 싶은 마음. 아 여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다은님께서 와 상사면 말 끊기도 그렇고 반응 안 하기도 그렇고 듣기만 해도 난감하네요. 흐. 그리고 박현민님께서 네, 어린 데서 회사 안 들어갈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 회사에 좀 안 좋은 면모를 그죠? 좀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좋은 회사의 좋은 예시도 많이 네, 알려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0989님께서 TMI 들을 때는 항상 아 진짜요? 정말요? 그렇군이 최고예요. 그렇군.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진옥님께서 마법의 답변이 있어요. 아, 저런. 근데 이거 마법의 답변이란 게는 내가 어제 그 가가지고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맛있는 김치밥 김치볶음밥을 먹었는데 아, 저런. 아, 저런. 마법의 주문이 할 말 없게 만드네요. 아, 저런. 그리고 고다현 님께서 그럴 땐 표정을 화려하게 해 주면 됩니다. 사회생활 말렙이네요. 그럼 이게 좀 도움이 되나요? 표정을 좀 다양하게. 그런가? 해봐야겠다. 그리고 박주영님께서 저도 어르신분들이 저렇게 말 많이 거시면 막 귀찮고 그랬는데 아빠가 심심해서 그런 거라고 말한 이유로 그냥 못 넘기겠더라고요. 글쓴이 분께서 인상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마음에 드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하는 거지. 그냥. 좋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